로프가 어디쯤에 있는지나 여기쯤 있을려나? 어우 씨. 하요 하요. 자, 펀셔 파트 5는 암호 지역에서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BMC를 사살하는 퀘스트예요. M4는 펀셔 파트 4에서 죽은 걸로 깼고요. 그리고 이 파트 4를 깨면 M4를 주잖아요. 파트 5에서 M4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대한 파츠를 떼서 요렇게 요렇게 빨갛지 않은 상태로 M4를 만든 다음에 파트 5 제출을 하면 됩니다. AK74는 지금 하이드아웃에서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PM 권총 두 개는 그동안 주워놨는데 이번 시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전 이번 시즌 한 7, 8자로 주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주우려고 하면 좀 잘 안 벌릴 수 있는데 스케프 죽인 다음에 좀 권총 들고 있으면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카랑 6B47 헬멧을 착용하고 PMC를 10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죠. 파카가 너무 갑박 안 좋아서 퀘스트 보상은 18,000 경험치 그리고 비피탄 120발, 프라퍼 0.03 그리고 알 수 없는 보상이 3개인데 자, 숨겨진 보상은 피스톨 케이스 그리고 도큐먼트 케이스 5,000달러를 주고 인텔 2레까지 올리면 5,700달러까지 주네요. 아무튼 이번 퀘스트는 파카를 입어야 되는 퀘스트라서 사실상 PMC랑 서로 마주치어서 싸우면 그냥 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클가 빨아서 이걸로 이기는 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진다고 보시면 되고 돈을 박아서 빨리 깨고 싶다. 팩토리 천천히 깨더라도 돈을 적게 쓰고 싶다. 자신 있는 맵 장거리 선방 칠 수 있는 맵 이런 맵이면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드나 쇼라나 이런 맵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즌 제가 SVT로 원툴로 좀 퀘스트 가이드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쯤이면 SVT가 좀 너프를 먹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총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SVT를 못 쓴다 그러면 저라면 약간 스크스나 이런 걸로 7탄 PP 이용해서 좀 장거리에서 BP나 PP 같은 거 써가지고 7mm탄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고배율 좀 달아서 뿌잉! 가야 했어요. 어디로 뛰었지? 안 보이네. 아, 그냥 조금 더 추노할 걸. 괜히 쐈나 보다. 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어서. 저기 안에 있나 보네. 이쪽 방향? 어? 컵! 저 스케프? 아무튼 스케프 덕분에 잡았네. 땡큐 스케프! 고맙다. 니 덕분에 잡았네. 어디 있지? 시체? 여기네. 와, 이 녀석 아주 어둡게 지대로 입고 왔네.
아 맞다 나 이거 입으면 안 되지. 무슨 충소를 다 들고 다니냐 무시무지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거 쓸까? 어차피 총은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둘 다 고비 위로. 아 맞다 리그는 바꿔도 되는구나. 안녕히 계세요. 두께부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때 쌌던 애가 얘인 것 같지? 도망간 애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안 보이네. 어? 저거 PMC잖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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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와, PMC가 진짜 코빼기도 안 보이네. 조용히 다니네. 에, 얘도 소음기고, 얘도 소음기고, 이러니 총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러니 총기가 너무 많아서 총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나 봐. 뭐 얘네들이 레벨도 낮은 애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가지고. 안 뛰어오나? 깨끗이 할까, 요바나야? 어? 나이스! 1킬 과연 7킬 풀컷 좋아요. 시체가 둘, 셋, 넷. 아, 아니구나. 셋. 이제 세 명. PMC 다 죽었나? 고수. 고수 떴다, 고수. 제발 보스 만나지 말자.
뭐 하냐? 뭐하니? 뭐야? 아, 사람 또 있어? 어디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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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에. 다리 맞아가지고 수술 시도한 것 같아요. 그 관통샷으로 다리를 맞았나봐. 기분이 아하. 보스 있네. 보스가 어디쯤에 있는지나 여기쯤 있을까? 어우씨. 그냥 바로 총으로 뚫어버리네, 총으로. 아웃게임 해가지고 결국 10킬을 채웠습니다. 하면서, PMC한테는 4데스를 했고, 4데스 하면서 10킬 어쨌든 채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판은 팩토리로 4킬을 채웠는데, 뭐, 팩토리로 채우는 것도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본인이 이제 총을 좀 잘 쏘면 10킬을 팩토리를 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퍼니셔5의 꿀팁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